블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할 겁니다. 네. 신호 대기 바뀌었어요. 갑니다. 가는데 우회전하는 차 양보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는 차 양보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가 아이코. 에이. 다시. 아, 빵 소리가 늦었다. 빵이 언제 들리나요? 이때, 그죠?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우회전하는 차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아니, 우회전하는 차가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회전을 3차로를 했어야지.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블박차기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100대 빵이다, 90대 10이다,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 투표 시작. 우리 민지 작가 같으면은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올 때 보이면은, 보였어, 그지? 보이는데 3차로로 가겠지 생각한 게. 근데 3차로로 안 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빵은 뭐와 함께? 브레이크와 함께. 그죠? 속도를 좀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라는 의견도 22% 있습니다. 하지만, 아, 좀 아쉽다.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90대 10이라는 게 30%, 80대 20이라는 게 38%, 70대 30이라는 게 10% 있는데요. 아, 저는 블박차에게도 한10 내지 20%좀 있겠다. 100대 빵은 쉽지 않겠다라고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이 사고를 이분은 대우회전 사고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차선 침범 사고로 봐야 됩니까?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예. 대우회전인지, 3차로에서 2차로 돌아왔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저것은 방어 운전이 좀 미흡했죠. 그래서 이번 사고, 대우회전, 예. 뭐, 차선 변경?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예. 무과실은 어려워 보입니다. 블박차에게 10 내지 20% 있어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90대 10이라는 의견이 30%, 80대 20이라는 의견이 38%였습니다. 이것과 함께 비슷하게 볼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요, 아, 하이패스 구간에 바닥에요. 바닥에 30이라고 돼 있는데 많죠. 또 80대 있는 데 있습니다. 차두 대가 나갈 수 있는 데는 80이죠. 다차로 하이패스는요. 여기는 하이패스가 이렇게 돼 있대요. 길에는 30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여기부터, 예, 여기부터 30. 그러니까 아까부터 30이라는 그런 천천히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근데 이건 예고편이고 막상 보면은 여기부터 이런 곳이래요. 근데 여기쯤에서 사고 납니다. 여기쯤에서 어떤 사고일까요? 예. 어떤 사고인지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아, 난 30대로 아직 멀었어. 30. 여기 하이패스인데요. 네, 하이패스 구간에서 하이패스 구간도 가는 거예요. 아직은 나 하이패스 아니야. 하이패스. 30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또 대각선 돌아온다. 대각선 돌아온다. 깜빡이도 없이. 와, 여기부터라고 돼 있는데. 야, 하이패스가. 여기부터 30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부터. 예, 여기부터 30m간 30m로 돼 있습니다. 근데 빵은 언제부터 하나요? 빵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빵을 저기부터 저기 와저 넓은 데를 빵 빵하면 안올줄 알았는데. 이 사고 어떤가요? 자, 이 사고에 대해서 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직까지 30분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저 차는 넓은 길에서 사람 태우고 그냥 직각으로 가로본능으로 넘어왔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그 차가 처음에는 안 보였고 나중에 눈에 들어서 빵 했거든요. 크래시를 한 번도 시작 빵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빵 하면 그 차가 멈출 줄 알았죠. 근데 그냥 들어왔어요. 아유, 근데 그 차는 제 소리를 못 들었대. 빵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상대차 보험사 직원이 아 100대 빵 해준다 그랬었는데요. 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건 100대 빵 해드릴게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예, 근데 그쪽 사람들이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게 100대 빵 아니라고 이제 다시 정하자 그럽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녹음해놨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자고 일어나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대 빵 해주겠다고 했던 거. 네,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로 100대 빵이 아니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 상대차 들어오는 거 빵만 할 중에 말고 브레이크도 잡았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상대 보험사를 불법차로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는데요. 맨 처음에는 백대빵 얘기하더니. 네, 그럼 과속했대요. 제가 60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아직 30 시작되기 전인데 제가 아니 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차가 빨랐다. 그리고 왜 빵만 했느냐? 브레이크 안 잡았다. 네. 근데 아직까지 30 시작 아직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불법차가 더 잘못입니까? 상대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차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불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한 표도 없습니다.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가 68%, 상대차 100%라는 이거 32%인데요. 이건 불박차에게도 좀 아쉬움이 있죠. 예, 상대가 보여서 빵하는 거죠. 상대가 언제쯤 보이나요? 네, 지금은 못 보셨대요. 그리고 지금쯤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따 빵 소리 나죠. 예, 지금쯤. 빵 하면 저 쓸 줄 알았대요. 예, 빵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음악 소리를 크게 듣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빵 하면 내 소리를 듣고 멈추겠지? 아니야. 네, 그건 내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빵은 브레이크와 함께. 다만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죠. 네, 불박차에게도 글쎄요. 아, 저 보이는데 좀 조심 좀 하지 그랬어. 한 30% 정도? 40까지는 아니고요. 한 20에서 30 정도 불박차에게도 있어 보입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요?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 10년 감수했네.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도대체 몇 년치야?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밤길에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는데요.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요즘은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이 얼마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후배가 차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였는데 사각지대 입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대요. 근데 기소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와서 당황해하더라고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다릅니다. 사망사고 또는 중대복귀 위반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1644-0070 1644-007 빵!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